엄마만 내가 저거 더 줘줘. 엄마 이러는 거 안 보여. 정리 다 하고 줄게. 그래, 나 도와줄게. 나 뭘까? 응, 나 뭐해? 별일도 아닌데 뭘 그래. 어서 치워라. 이렇게 봐. 얼른 올라와서 저 숙제를 해. 아, 숙제 없어. 하여도 얼른 올라가. 올라가 있어 그냥. 아유 정말. 아빠. 아빠 아빠 나랑 놀자. 어? 나 지금 무지무지 심심해. 어? 민들아 아빠 피곤해서 자자라. 저래 가. 아 피곤해? 왜 피곤해? 어? 왜 피곤한데? 어? 민들아. 심심하면 아빠 옆에 누워봐. 아, 누웠어. 누웠어? 응. 누웠으면 자. 뭐야? 이모, 이모 뭐 하는 거야? 무슨 그리는 거야? 알면서 뭘 물어. 그래? 그럼 색칠은 내가 해줄게. 나 색칠 디기디기 잘해. 어, 귀찮게 하지마. 빨리 나가 좀. 아, 군댕이. 그게? 예. 너 지난번에 저기 참기름 찾았지? 여기 있다. 어머. 어머나. 어머, 이거 왜 바퀴가 이렇게 있어? 바퀴? 아, 바글바글하네. 아우, 지난번에 쳐다켜갖고 한동안 잠잠하더니. 야! 아우, 착해! 아우. 웬 바퀴가 이렇게 잽싸냐? 바퀴가 잽싼 게 아니고 엄마가 느린 거지. 봐. 야! 야! 어? 야! 어머, 미더라! 어머나, 미더라. 이거 네가 잡은 거야? 아니, 안 무서워? 네, 왜요? 웃게 생겼잖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우리 미달이 진짜 용감하네. 야, 너 또 여기 왜 왔어? 어머, 이거 바퀴벌레 아니야? 이거 바퀴 왜 이렇게 작지? 왜 이렇게 작지? 야, 야, 야! 이모, 이모, 봤지? 내가 잡았어. 이제 걱정하지 마. 아까도 바퀴 됐다 말 잡아가지고 칭찬받았다. 그래, 칭찬받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대단하다. 그치? 나 되게 되게 용감하지? 그치? 아, 이거 이 선생님 무슨 머리야? 여기로 오는 거야? 야, 미달아, 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내가 좀 전에 여기서 바퀴벌레 잡는데, 어, 야, 이 자식아, 미달아, 너 뭐 하는 거야? 더럽게 이게 박, 이 자식. 할미님, 네. 내가 또 바퀴벌레 잡았어요. 오늘은 벌써 12마리째예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미달이가 그냥 바퀴 잡는 선수가 됐네. 가만 있어봐, 우리 미달이잖니, 우리 집에 저기 보건부 장관해라. 보건부 장관이야? 좋은 거요? 알았어요, 열심히 할게요. 충성, 충성. 가만 있어봐, 미달이 집 바퀴 많이 잡았으니까 훈장을 줘야지. 와, 잘 고맙습니다. 아, 그래. 아이,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한테요? 아니, 애가 지금 이거 들어. 아유, 저 기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칭찬 받고 자는 애들이 나중에 잘 되는 거 몰라? 훌륭하게? 이야, 아 참. 이게 다 바퀴벌레 잡아서 용돈 받은 거라고? 그래, 그럴 테니까 앞으로도 바퀴 많이 많이 잡아가지고 너네 맛있는 거 많이 많이 사줄게. 근데 바퀴벌레는 사람한테 병균도 옮기고 되게 더러운 건데? 맞아.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런 걸 막 잡니? 어? 어, 나 그런 거 몰라. 하여간 우리 집에서 사람들 바퀴 다 무서워하는데 나만 잘 잡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최고래. 아휴. 미대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쉿. 바퀴 잡는 거야, 바퀴 바퀴. 하나, 둘,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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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 야! 야! 어! 어! 야!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제가 또 이 바퀴 잡았어요. 어? 미달아, 밥 먹는데 얼른 치워라. 할머니, 할머니, 근데요. 할머니가 저번에 바퀴 잡았다고 500원 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완전 왕바퀴거든요. 얼마 주실 거예요? 왕바퀴? 네. 어, 그럼 1,000원 줘야지. 1,000원이요?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미달아, 어? 너 진짜 바퀴 잡는 게 그렇게 좋으냐? 어. 그럼 말이야, 아빠가 너 바퀴 쉽게 잡는 방법 알려줄까? 바퀴 쉽게 잡는 법? 어. 어, 알려줘.
일단 말이야, 집안에 있는 바퀴벌레들 중에서 입이 제일 싸고 말이 많아 보이는 바퀴 있잖아. 그걸 딱 잡아가지고 그것 다리에다가 이렇게 테이프 끈끈한 거 있지, 그걸 딱 붙이는 거야. 오, 다리 테이프를? 그러면 걸어다니지 못하잖니. 그런 다음에 말이야, 바퀴벌레 엉덩이에다가 성냥불 딱 커가지고 그냥 뜨겁게 똥구멍에다가 그냥 불 싹 쏴주려는 거야. 그 쏴주려면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몰라. 자식, 그것도 모르네. 야, 막 바퀴벌레가 딱 다니면서 친구 바퀴벌레들 있지? 입이 싸잖아. 그 바퀴벌레가 입이 싸니까 탁 가져와. 야, 걸으면서 말이야. 이게 성질, 진짜 이 집 주인 성질 죽인다 진짜. 아,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가자. 그러면서 말이야, 그냥 애들 다 몰고 그냥 팔 쫙 이사가는 거야. 어떠냐, 귀찮니? 아빠 그러면 진짜 드는 거야? 그럼.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해야 돼. 진짜 졌다, 졌어. 아이, 진짜. 미달이 어디 갔어? 어? 아이씨, 청테이프 말이야. 아니, 위치에 바닥에 전부 이렇게 다 이렇게 붙여놨어. 아니, 그 테이프를 아니, 미달이 이걸로 저 바퀴벌레 잡으려 그런 거 아니야? 자네가 가르쳐준 대로 써먹긴 했네. 자네 저기 뿌린 대로 걷었네. 사모님, 지금 이 바닥에 지금 그렇게 말씀이 나오세요? 아니, 장모님 애한테 잘한다는데 자꾸 부추기니까 애가 이렇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아, 참. 아니, 세상에 말이야. 바퀴벌레 잘 잡는다고 손녀 딸한테 그냥 용돈 주는 할머니가 세상에 어딨어요, 그래? 아이, 참. 여기 저 어딨나? 예. 어머나, 저 재밌는 거 하는 거. 아유, 정말. 하여튼 가네, 참. 엄마, 어? 소독하는 분 오셨어? 오셨냐? 아니, 저 약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바퀴벌레 이렇게 난리네. 여기 저기 주방부터 좀 쳐주세요. 네. 이제 이렇게 치워야다. 가지고 와라.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숙제하자. 숙제 다 하면 오준이 삼촌이 떡볶이 만들어준대. 그러자. 그래, 그러자. 야, 니들끼리 먼저 가. 난 빨리 집에 가서 바퀴 잡아야 돼. 야, 미달아, 내 숙제도 안 하고 맨날 바퀴만 잡을 거야? 응, 숙제 안 하면 그냥 학교에서 혼나면 되지만 저기 바퀴 잡으면 과자랑 햄버거랑 먹을 거 많이 많이 먹을 수 있잖아. 나 간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약 뿌리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아우, 바퀴들이 벌써 다 타는 것 같아. 아유. 기다렸습니다! 그래. 아, 이상하다. 바퀴가 왜 안 보이지? 이상해요. 바퀴가 하나도 안 보여요. 할머니 데리고 본다. 올라가서 놀아라. 아니, 그게 아니라요. 화장실이랑 할머니 다 봤는데요. 바퀴가 하나도 없어요. 약 뿌렸으니까 다 죽었나 보지 뭐. 예? 약을 왜 뿌려요? 예. 그 약이 강하게 강한가 봐. 싹 들어가고 없대. 그러게. 너 미달이 너 숙제 다 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왜 약을 뿌려요, 왜? 뭐야? 왜 마음대로 약을 뿌렸냐고요, 왜? 아니, 바퀴 약 뿌려서 죽이는 게 당연하지. 왜 징징대? 아, 몰라. 엄마도 믿고 할머니도 믿고 다 믿어. 아? 썼다 우리 동네 다음 맞춰 그래. 에이, 미달아, 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아니고요. 바퀴가 다 죽었어요. 바퀴? 미달이 바퀴벌레 잡는데 선수래. 그래서 니네 집 바퀴를 네가 다 잡은 거야? 그게 아니고, 그거 다 내가 잡은 게 아니야. 야야, 너 그럼 우리 집 바퀴도 잡아라. 우리 집 바퀴 되게 많아. 이 집 바퀴 잡아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집에도 바퀴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야, 바퀴는 바퀴지. 니네 집 바퀴, 우리 집 바퀴가 어디서 다 똑같지. 네? 그렇지, 진짜! 왜? 우리 것도 잡아주게? 어딨어. 야, 죽이면 안 돼, 살려야 돼. 바퀴야. 어딨어. 죽이면 안 돼. 절대로 살려야 돼. 잡아야 돼.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소독했다면서 바퀴가 그냥 있잖아. 아니, 소독하면 직방이라든지 어떻게 된 거야? 아, 그러게 말이야. 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 이 사람도 소독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내가